안녕하세요. 나라라 마크스 채널의 마크스입니다. 드론 비행과 촬영의 묘미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모래사장과 파도의 장면처럼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든 관점으로 풍경을 보게 해준다는 점과 가시고리권 내에 있는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해 이동해 가면서도 역동적으로 영상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오늘은 기본적인 드론 촬영법과 더불어 조종 응용을 통해 촬영하는 방법을 촬영법에 하나씩 이름을 붙여가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촬영법은 오버테이크로 움직이는 배를 드론이 넘어서서 다음에 프레임에 등장하는 부산의 용도다리와 롯데백화점 건물을 촬영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은 물론 카메라 틸팅을 동시에 활용하는 응용법이죠. 이어서 보시는 영상도 오버테이크 촬영법으로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대포를 드론이 지나가면서 촬영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선을 대포에서 탁 트인 인천 앞바다로 이동하게끔 해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조종 레버를 12시 방향으로 하는 직진 비행과 이후 11시 방향으로 변경하여 약간의 좌선의 비행을 섞은 드론 비행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촬영법은 앞서 말씀드린 선의 비행인데요. 이 영상과 앞선 영상의 차이점은 선의 비행과 동시에 고도가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백사장 바로 위의 낮은 고도에서 점차적으로 가속을 주며 출발하여 해운대 백사장의 일출을 바다 위의 조형물과 함께 담고자 했고 낮은 고도에서 조형물의 높이를 넘어서는 동시에 이어서 멀리서 다가오는 선박과 색감이 풍부한 일출의 부산 해운대 새벽바다를 함께 담아보고자 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조종법은 선의 비행을 조종하는 오른쪽 스틱과 점차적으로 고도를 높여주는 왼쪽 스틱의 조합이 필요한데 일정한 고도 증가를 위한 왼쪽 스틱 조종감만큼이나 선의 비행을 위한 오른쪽 스틱 조종감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드론 촬영의 적정 시점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일출과 일몰 시점의 풍부한 색감을 활용하는 것이 대낮의 평범한 빛을 활용하는 것보다 입체감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촬영법은 저고도 비행과 그 촬영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와 반대인 고고도 비행으로 정오경에 촬영한 부산 광안리 해변의 모습입니다. 고고도 비행이다 보니 원거리 피사체를 담은 화면 변화가 매우 제한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고도 비행을 통해 지상의 빠른 변화를 영상에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늘을 나는 드론이라고 해서 촬영을 위해 높게만 날리는 것보다는 저고도의 비행을 적절히 영상에 섞어주시면 보다 다이나믹한 영상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촬영법은 버드아이뷰라고 해서 상공에 있는 드론 카메라를 수직 하방으로 향하게 해서 비행과 동시에 촬영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조형미가 있는 지상의 모습을 날아가는 새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촬영하실 수 있죠. 적정 고도에서 카메라만 수직 하방으로 향하게 되면 쉽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촬영법은 한 번에 보여주지 않기라는 내용인데요. 한 번에 펼쳐서 경관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촬영지의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촬영 대상을 숨겨두었다가 드론의 직진 혹은 상승 비행으로 점차적으로 피사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드론이 산을 넘어가면서 산 너머에 위치한 마을을 담는 모습으로 원거리에서 피사체를 조망해주는 영상의 인트로로 좋은 촬영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나무 뒤에 가린 풍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무에 가렸던 도시의 모습을 드론이 점차 전진 비행과 함께 나무를 넘어가면서 풍경을 펼쳐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영상도 같은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서 직진과 상승 비행의 결합으로 풍경을 한꺼번에 펼쳐내지 않고 조금씩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앞으로 볼 풍경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 유지토록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소개해드릴 여섯 번째 촬영법은 슬라이더로 풍경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직진이나 상승 기동이 아닌 측면 기동을 통해 펼쳐 보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모습을 측면 이동을 통해 슬라이드를 전환하는 것처럼 펼쳐내 보이죠. 일곱 번째 촬영법은 파노라마 커브라는 것으로 단순 직진 비행이나 좌우 측면으로 비행하는 횡행 비행이 아닌 직진 비행에 카메라 시선을 피사체에 고정한 선의 비행으로 원거리에서 점차 거리를 좁혀가며 풍경을 다이나믹하게 이동하며 담아주는 촬영법입니다. 실제 이 비행은 수동 관심점 촬영의 기본에 직진과 상승 기동까지 조합한 비행으로 조종 스틱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약간 옆으로 벌어진 V자 모양이지만 조종 시 영상을 보고 상승 및 회전의 양을 조절하며
일관성 있는 속도감과 상승 속도를 영상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손가락으로는 조정 도중 흔들려서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두 손가락을 사용해야 용이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핀치 앤 썸 컨트롤을 사용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드론 조정을 위한 조정 파지법은 별도 영상으로 소개드렸으니 궁금하신 분께서는 화면 우측 상단의 영상 링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촬영법은 올려보기입니다. 주로 높은 건물이나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을 화면에 담고자 틸팅키를 활용해서 아래부터 위까지 천천히 올려줌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건물의 높이를 실감케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때 시작과 끝 지점을 잘 잡아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를 화면에 모두 담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9번째 촬영법은 다가가기입니다. 다양한 드론 비행을 통해서 피사체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비행을 지향하고 틸팅키 조작도 급작스럽게 올리거나 내리는 것보다 일관성 있는 기체와 카메라의 움직임을 피사체 근접시까지 일정하게 가져가도록 하는 연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피사체와 드론의 안전거리는 조종기와 기체 그리고 피사체의 거리를 육안으로 번갈아 확인해주는 민첩함도 요구되죠. 10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역방향 재생을 염두한 촬영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드론을 쳐다보면서 비행 궤적을 미리 예상하고 연습한 후 나무 위를 드론이 아슬아슬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후진과 상승을 결합한 돌리아웃 형태의 비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영상을 역방향으로 편집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다가가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촬영법 및 편집법의 장점은 어려운 다가가기의 비행 및 촬영을 안전한 촬영을 통해 화면에 담고 역재생함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화면을 역방향 재생 편집했을 때 거꾸로 걷거나 역주행하는 피사체는 없어야 자연스럽겠죠. 11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수동 관심점 촬영입니다. 피사체 주위를 원형을 그리며 촬영하는 기법인데 수동으로 촬영 시에는 먼저 오른쪽 스틱으로 비행을 시작해서 관성을 만들어주신 다음 왼쪽 스틱을 활용 화면에 닻을 내린다는 느낌으로 고정할 만큼만 잡아서 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연습은 이렇게 회전을 중심으로 한 관심점 촬영에만 집중해서 응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촬영법은 풀어내기와 말아내기입니다. 수동 관심점 촬영에서 하강과 함께 회전하되 중심점에서 멀어지는 것을 풀어내기라고 하고 지금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이때 조종기의 좌측 레버는 7시 방향, 우측 조종 레버는 4시를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아내기는 반대로 중심점에 가까워지는 것을 일컫는 촬영법인데요. 이때 좌측 조종 레버는 7시 방향, 우측 조종 레버는 기존 4시에서 1시로 이동해서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조종 레버를 유지하여 비행의 일관성을 만들고 충분하게 촬영해 주시면 편집 시점에 활용할 영상 클립 확보에 더욱 용이하겠습니다. 13번째 촬영법은 라이징 샷으로 드론의 상승 기동과 결합한 영상 촬영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고도의 손해 비행으로 시작했고 이어서 직진을 위한 오른쪽 조종 레버의 12시 방향과 왼쪽 조종 레버의 12시 방향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치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이륙하면서 보는 모습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촬영법이죠. 영상의 마무리는 기존의 조종 레버에서 오른쪽 스틱을 기존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왼쪽 스틱은 기존 12시에서 11시 방향으로 전환하여 관람차 쪽으로 전진과 상승을 함과 동시에 카메라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영상도 라이징 샷의 일종으로 산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왼쪽 조종 레버를 활용한 상승 기동과 비행 방향 조정을 위한 오른쪽 조종 레버의 조합으로 산 위의 요새와 요새 너머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엔 왼쪽 조종 스틱의 요를 활용 카메라 회전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실 장면도 라이징 샷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직진과 상승의 결합으로 산 꼭대기에 위치한 제단의 모습을 드론이 이동하면서 서서히 드러내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한꺼번에 피사체를 보여주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는 피사체와 그 배경으로 영상에 기대감을 불어넣어주죠. 14번째 촬영법은 자동 추적 영상입니다. DJI 드론에는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고 여타 다른 유수한 드론 회사도 이와 유사한 자동 추적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이 기능을 평소 잘 활용하면 본인의 등산, 자전거 라이딩이나 산책 등 다양한 라이어 활동을
자동 비행과 촬영을 활용, 기록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기체의 비행 궤적을 생각하여 미리 장애물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개발체 같은 탁 트인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15번째 소개해드릴 촬영법은 수동 추적, 즉 트래킹 영상입니다. 자동 촬영에 의존하지 않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쫓아가면서 수동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동하는 피사체에 근접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속 혹은 피사체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며 피사체의 움직임과 화면의 전환을 염두에 둔 드론의 다양한 기동 및 촬영 상황에 따른 카메라 틸팅 조작도 함께 활용하여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전에는 촬영할 공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인지와 함께 피사체 간의 거리도 염두에 주셔야겠죠. 이번 촬영은 기체를 더 멀리 보내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선박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담으면서 최종 마무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의 끝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오버테이크 형식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6번째 소개해드릴 촬영법은 패럴렉스입니다. 한국어로는 시차효과로 번역되는데요. 줌 기능을 가진 드론으로 촬영 시에 전면에 위치한 피사체보다 후면에 위치한 배경이 좀 더 빨리 움직이면서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일컫습니다. 매빅2 줌으로 촬영한 영상이지만 최근 출시한 에어2S나 매빅 에어2도 가능하겠습니다. 17번째 소개해드릴 촬영법은 직진과 후진 비행인데요. 이때에도 일정한 가속을 기반으로 한 비행이 선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후진 비행의 경우는 돌리아웃이라 일컫기도 하는데요. 피사체와 멀어지며 영상을 마무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18번째 소개해드릴 촬영법은 카메라 틸트업 기법입니다. 드론의 다양한 기동에 추가하여 조종기 상단부에 있는 틸팅 레버를 활용, 기체의 움직임에 카메라의 움직임까지 더해주는 촬영법으로 앞서 설명드린 돌리아웃에 틸트업을 결합한 영상은 배경도 함께 보여주며 마무리해주죠. 이전 영상에서는 돌리아웃에 틸트업을 결합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수동 관심점 촬영에 틸트업을 결합하여 영상을 펼쳐내주는 내용입니다. 역광을 측광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드론에 회전을 가하는 동시에 틸팅 레버를 올려주며 호수공원의 일부가 아닌 전경이 나오도록 비교적 높은 고도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화면 구도가 안정적으로 변하며 고층의 아파트가 프레임에 다 들어올 때까지 기체의 기동과 틸팅의 변화를 지속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은 항상 충분히 찍어주시는 것이 후 가공 시 편집 시에 유리합니다. 19번째 소개해드릴 촬영법은 돌리줌으로 배경의 화면이 확대되면서 오는 화면의 왜곡 현상인데 피사체를 강조하는 신기한 촬영법입니다. 매빅2 줌의 경우 자동 촬영이 가능하고 매빅 에어2의 경우 수동으로 이 촬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줌이 있는 매빅 에어2나 에어2S를 활용하여 돌리줌 촬영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 영상의 우측 상단 링크를 참조하시면 촬영법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번째로 소개해드릴 촬영법은 하이퍼랩스 촬영법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찍은 드론 사진을 영상으로 전환하는데 앱 자체가 알아서 만들어줌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촬영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것과 그만큼 배터리 소모량도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드론 촬영의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며 향후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라는 여러분의 응원으로 알겠습니다. 나라라 마커스 채널이 처음이신 분께서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번 둘러보시고 드론 촬영 및 비행 관련 내용이나 각종 드론 업계 소식을 정기적으로 접해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서 매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평소 알고 계셨던 촬영법을 정리하고 앞으로 추가로 연습하실 내용도 다뤄졌길 희망하며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